후기 청소년과 청년들 그리고 새로운 진로를 꿈꾸는 일반인과 은퇴 이후의 일반인에게 실내 건축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늘 결핍되어져 왔던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실내건축아카데미 협동조합 이사장 하태환입니다. 한국실내건축아카데미의 사업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철저한 이론교육과 실무 위주의 실습을 통해 실내건축 현장에서 현장 매니저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교육하여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실내 건축 분야 교육 관련 사업, 교육 교재 출판 및 인쇄 사업, 실내 건축의 기술 연구 및 사업 개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실내 건축 네트워크 구축 및 위탁 사업, 해외 국제 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을 통한 실내 건축 지원 사업,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원은 이론 위주의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료를 하고 취직을 해도 현장 경험이 없다 보니 괴리감이 너무 커서 중도 하차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한국실내건축아카데미는 현재 현직에서 일도 하고 대학에서는 강의도 하는 이론과 실무에 능통한 교수님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회원사들은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실내 건축 현장과 관련 제작 공장에서 이론과 실무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 중에는 취약계층에 집을 수리해 주는 봉사활동과 이동식 주택을 직접 만들어보는 커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카데미는 이론과 실무를 함께 배울 수 있는 독보적인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료 후에는 기업 회원사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연계를 하고 있어 그야말로 특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실내 건축 분야에 일할 기술자가 없어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장의 90%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지금의 주축을 이루는 기술자들이 한 80% 이상은 은퇴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앞으로 인건비는 대기업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기술을 배우고 나면 정년 퇴직 없이 내가 아프지만 않는다면 평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실내건축아카데미에서는 교육과정의 다격화와 분야의 확대를 통해 건축 분야의 전문 실무 기술 학교로 발전하려는 10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력이 부족한 회사에서는 인력을 공급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의식주는 꼭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중 하나인 주를 배우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생업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 선진국들처럼 화이트 칼라의 대기업 직장인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을 배우고 습득할 때까지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먹고 사는 생업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후기 청소년과 청년들, 그리고 새로운 진로를 꿈꾸는 일반인과 은퇴 이후의 일반인 여러분, 꼭 배워보십시오. 그리고 시작했다면 일정 기간의 연단의 시간을 잘 견디고 버텨내십시오. 그러면 후회 없는 귀한 보람과 안정을 반드시 찾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